무늬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애초에부터 이렇게 무늬를 딱 그 숫자를 맞춰서 해야 돼. 자꾸 머리를 쓰니까는 치매가 치매 예방이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아리 만들기 도입. 따로 설계도도 없이 모든 무늬는 머릿속에서 계산한 무늬대로 색깔 맞춰 블럭을 끼운다. 중간중간에 끼워서 맞추는 거잖아요, 색깔.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한참을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만들기에만 몰두하더니. 와, 정말 한 땀 한 땀이네요, 네네. 진짜. 잠시 쿠폰북을 손에서 내려놓고 집을 나서는데. 헐, 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이거 좀 안네. 이거 남편이 쓰레기라고 싫어하는데요. 예. 여기 밖에 나와서도 오로지 쿠폰북 생각뿐. 아이고. 못 말리는 할아버지. 여기서 많이 마주셔.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이 작품 할 만한 집보러신 것처럼. 색깔이 되나 모르겠네. 이건 새로운 건가 봐요. 이건 처음 보는 거지. 아이야 색깔도 색깔, 아유, 야 진짜 좋다. 정말, 네, 이런 색깔 진짜 좋아요. 고마워요. 장사나 잘 되십시오. 또 다른 가게에서도 할아버지를 위한 쿠폰북이 잔뜩. 아이고 난 다들 모아주시고 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여기 막 여러 개 해드렸는데 내 생각 내가. 아 저기 있네 진짜. 나누기도 하시는군요. 아 이미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작품들. 선물하시고 안에 들어가서 봐요. 이 동네 상점 인테리어 필수품이 되었다는 할배표 작품. 와, 저 이거 너무 탐나요. 아버지의 손길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조만간 그런데 몇 년 전까지 지업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종이와 함께해온 할아버지. 도배지로 학을 접던 것을 시작으로 빠지게 됐다는 종이공예. 원래 짐을 풀어 할아버지와 종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걸까.